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세계는 지금 미국 중심주의 기조가 강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으로 미국 내 제조 자동화 관련 투자는 활기를 찾을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의 로봇 공급 계획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지난 2017년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주간기술동향보고서에서 고용 증가 없는 트럼프의 리쇼어링 진짜 목표는 로봇 산업 재건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는 재임시 국경 장벽을 세웠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경을 닫아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주 노동자들을 추방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손이 부족해지고 미국 제조업의 자동화 수요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노동자가 줄어들면 현지 기업은 임금을 인상하거나 인력을 대체할 요인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휴머노이드 로봇 청사진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머스크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일찌감치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적극 지지해왔습니다. 그가 테슬라를 통해 자율주행과 로봇 등 미래산업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규제 문제에서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이런 문제들을 예견하고 미국 현지 투자에 집중해왔고 최근 한국 연구팀들은 세계적인 로봇 대회에서 독보적인 기술로 압도적인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로봇 분야에서의 독보적인 모습 그리고 한국에서 어떤 회사들이 로봇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한국 기업들은 지난 2022년 두산 로보틱스가 미국 텍사스주 플라노에 HD 현대 로보틱스는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각각 현지 법인을 세우고 영업망을 확대하고 있고 작년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뉴로메카도 미국 법인을 설립하고 파트너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족보행 로봇계는 지난 10년간 급속도로 발전해왔습니다. 과거 연구소의 실험용도구로만 여겨지던 로봇계는 이제 다양한 산업과 사회 분야에서 실질적인 활용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소방용 로봇계를 정부와 협력하여 연구 중입니다. 로봇계는 화재 현장에서 위험구역을 탐지하고 구조작업을 돕는데 최적화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은 소방관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인명구조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사 분야에서도 사족보행 로봇계는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스트 로보틱스는 군사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로봇계를 개발해 미 해병대와 협력 중입니다. 이 로봇계는 정밀 타격 및 감시 임무에 활용되며 기존의 드론 기술을 보완할 수 있는 도구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로봇계는 산업적 활용을 넘어 일상 속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새로운 삶의 동반자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얼마 전 카이스트가 개발한 로봇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마라톤 대회에서 완주해 한국 로봇 기술이 다시 한번 명성을 떨쳤습니다. 카이스트 연구팀이 개발한 사족보행 로봇 라이보2가 다른 마라토너와 역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라이보2는 42.195km를 4시간 19분 52초에 달려 세계 첫 마라톤 풀코스 완주 로봇이라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몸통 앞뒤로 달린 2대의 카메라가 지형지물을 감지하고 방향은 근처에서 함께 달린 연구원이 무선으로 조종했다고 하는데요. 라이보2는 카이스트 황보재민 교수 연구팀이 개발했습니다. 로봇의 마라톤 안주는 도로 장애물을 피하고 주변 마라토너의 움직임을 감지하며 한 번 충전으로 40km 이상 달렸다는 의미입니다. 더구나 한 번 충전으로 최장 8시간까지 달릴 수 있는 라이보2의 지구력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경호 임무에 도입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계 스팟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사족 로봇과 달리 인공지능을 접목한 기술 덕분인데요. 라이보2 관련 논문의 공동 제일 저자인 이충인 박사는 예를 들어 내리막길에서 발생하는 운동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하는 기술은 AI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단순히 앞으로 굴러가기만 하면 되는 바퀴와 달리 사족보행이 가능한 동시에 에너지를 저장하게 만들려면 고도로 발달한 AI 제어가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족보행 로봇이 외부 부품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제한적인 개선만 가능한 것과 달리 카이스트 황보 교수 연구실에서 창업한 스타트업 라이온 로보틱스와 공동 개발해 기구 설계부터 인공지능까지 모든 영역을 자체 개발하면서 종합적 발전이 가능했습니다. 이번 마라톤 안주가 의미 있는 것은 라이보2가 앞으로 안정적으로 배달, 순찰 같은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카이스트의 미래도시 로봇 연구실은 영국 런던에서 열린 로봇 분야 최대 규모 학술대회인 2023 국제 로봇 및 자동화 학술대회의 사족 로봇 자율보행 경진대회에서
큰 점수차로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카이스트 팀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단위 기술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한 로봇 드림워커로 미국과 홍콩, 이탈리아, 프랑스 등 11개 팀이 참여하고 7개의 팀이 본선에 진출한 QRC에서 자율보행을 선보였습니다. 최종 6개의 팀이 참여한 결승전에서 총점 246점을 획득했는데 이는 60점을 획득한 2위 MIT의 4배 이상으로 3위는 카네기 멜론 대학교가 차지했을 정도로 세계 유수의 공과대학 팀들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해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MIT는 최근 축구공을 몰고 다니는 드리블봇으로 큰 화제를 모았던 팀이며 카네기 멜론대 역시 평행봉위에서 균형을 잡는 로봇으로 주목받았던 대학이지만 한국팀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카이스트 팀은 소형 사족 보행 로봇을 사용했지만 가장 빠른 움직임으로 최고점을 따냈는데요. 결승전에서 원격 수동 조작을 위주로 한 팀들이 평균 약 49분의 완주 시간을 기록한 반면 카이스트 팀은 자율보행 위주로 41분 52초의 완주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카이스트 박혜원 교수팀이 개발한 로봇계 하운드는 사족 보행 로봇 100m 달리기 부문에서 19.8초로 세계 기네스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로봇계 하운드는 육상 선수가 기록 단축을 위해 가벼운 운동화를 신는 것처럼 단거리 달리기에 특화된 가벼운 발을 장착하고 달렸고 빠르게 달리는 것에도 22도경 사로를 오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높이 35cm의 장애물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하운드의 기록은 가장 빠른 이족 보행 로봇의 기네스 기록을 앞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공경철 교수가 이끄는 카이스트 엑소랩과 무브랩 엔젤로보틱스 공동연구팀이 제3회 사이베슬론 국제대회의 웨어러블, 즉 착용형 로봇 종목에서 자체 개발한 워크온슈트 F1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20년 제2회 대회에서 워크온슈트 4로 금메달을 수상한 데 이어 두 번째라 더 의미가 깊었습니다. 2016년 처음 열린 사이베슬론은 로봇 기술로 장애를 극복하자는 취지로 스위스에서 처음 개최된 국제대회인데요. 일명 사이보그 올림픽이라 불립니다. 4년 만에 열린 올해 대회에는 로봇 의수, 로봇 의족, 로봇 휠체어 등 8가지 종목에서 26개국 71개 팀이 참여했는데 한국 팀은 최고난도의 미션을 모두 통과해 다른 팀들에게 충격을 줬을 정도로 기술적으로 앞서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 역대급으로 미션 난도가 높아진 이유는 지난 대회 때 한국 팀이 주어진 모든 미션을 너무 빠르게 완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워크온슈트 F1은 연구팀이 2년여간 연구 끝에 개발한 하반신 마비 장애인용 웨어러블 로봇인데요. 척수 손상의 정도가 완전 마비 등급 수준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에 개발한 F1 버전은 모터의 출력과 균형 유지 기능을 강화한 것은 물론 다른 웨어러블 로봇과 달리 휠체어에서 내리지 않고도 타인이 도움 없이 로봇을 착용할 수 있도록 전면 착용 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 국제대회에서 웨어러블 로봇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카이스트와 서울대 등 대학 실험실에서 탄생한 벤처 회사들이 기술력으로 창업 후 역대급 결과를 내고 있어 한국 로봇 산업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이공대학의 양대산맥 카이스트와 호스텍 출신 인재들이 설립한 협동 로봇 제조업체가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그중 한 회사가 바로 로봇을 만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준호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교수가 작은 실험실에서 학생들과 만든 회사로 그는 카이스트의 39번째 창업 교수였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불과 3년 전인 2021년 2월 코스닥에 상장됐을 때만 해도 별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로봇이 미래 성장 산업으로 부각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술력이 알려지면서 몸값이 크게 오르기 시작했고 삼성전자가 이 회사의 로봇 산업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투자를 하자 날개를 달았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자체 개발해 원가 경쟁률을 경쟁사 대비 절반까지 낮췄는데 중국과 비교해도 성능은 앞서고 가격 경쟁력에서도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카이스트와 함께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 공동연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MIT와 협력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나서고 있어 앞으로의 결과가 주목되는 회사입니다. 로봇 산업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수혜 업종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국이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수요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